오늘 낮 강원도 고성에서 지하차도에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사진인데요. 현재 9호 태풍 루핏은 일본으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내일까지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동해안에 최대 250mm 이상, 남부엔 70mm가량 퍼붓겠습니다. 여기에 벼락과 돌풍도 동반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동해상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너울도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한편 내일 돌풍이 부는 강원을 제외하고는 무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